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이 시간 33장 전자기파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이네요. 1번은 4절의 평광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평광된 빛을 두 개의 평광판에 쏜다. 입사한 빛의 평광 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 평광판의 평광 방향이 각도 세타를 이루고 두 번째는 빛에 대해서 90도 각도를 이룬다. 그럴 때 2번 초기 빛의 세기가 0.2만큼 두 평광판을 투과한다면 세타가 얼마냐? 그다음에 B번 첫 번째 판의 각도가 0으로 줄어들면 그몇 퍼센트가 통과하느냐 하는 거죠. 자, 평광에 대해서는 그 말리스의 법칙을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평광판에 들어가기 전에 평광된 그러니까 요거는 평광된 빛이 평광판에 들어가는데 평광판 축하고 세타만큼 기울어졌을 때 그때 세기가 I만큼 변한다는 거죠. 비평광된 빛이 들어갈 때는 항상 평광판을 통과하면 절반만 나오죠. 나란한 축만. 그러니까 수직한 거랑 나란한 게 반반씩이니까 반은 흡수되고 반은 투과되고. 근데 이제 특정한 방향으로 평광이 된 빛이 I0다. 그럴 때는 세타만큼, 코사인 세타 제곱만큼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빛이 I0가 이미 평광된 빛이 들어오다가 첫 번째를 통과할 때 세타만큼 기울었기 때문에 I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1이 두 번째 평광판을 통과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가 뭐이 방향이었는데 첫 번째가 세타만큼 기울어진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요 방향에 대해서 90도만큼 기울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통과하면서부터는 요 방향으로 빛이 이런 평광이 얘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평광으로 바뀌었고 요 평광 방향이 예, 이 평광축이랑 이 방향이 요 각도가 이제 두 번째 평광판을 통과할 때 각도가 되죠. 그 각도는 이미 얘가 세타니까 예, 수직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세타만큼 기울었고 나머지 각이 되니까 90도 빼기 세타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평광을 지났을 때 세기가 I2가 되는데 I1 값을 대입해 주면 코사인 제곱에 코사인 90 빼기 세타는 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을 곱한 것이 된다 하는 건데, 근데 결과는 예, 두 번째 통과했을 때 처음에 0.2만큼 통과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사인 제곱이 0.2가 되고, 반각, 이제 2배각 공식으로 바꿔주면, 요거에 두배 해준 것이 사인이 세타죠. 그러니까 2로 나눠서 제곱해니까 4분의 1, 이 0.20이 되고, 요 값을 계산하면 사인이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0.80이죠. 예. 마이너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 방향에 대해서 평광판이 그 반시계로 돌 때, 그다음에 시계로 돌 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각도, 이 각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32도 또는 58도의 각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32도면은, 이 방향이 아니네요. 지금 그요 방향에 대해서 이 시계 반시계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가 아니고요. 다시 그릴게요. 얘가 들어갔을 때 평광판이 이 방향에 대해서 일단 32도짜리가 있죠. 요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90도가 되는 애기 때문에 처음 방향에 대해서 90도가 되는데 그요 각도하고 이 각도 사이의 각이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요각이 됐는데 이게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죠. 요각이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각이 바로 그러니까 얘가 세타일 때얘 더해서 점체가 90도가 되죠. 그러면은 처음에 요 이때 각이 이쪽으로 가고 요 작은 각이 이리 와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기울어지는데 요거나 요거나 이두 가지 각이 다 나오는 거죠. 더해서 90도가 되는 게 그게 이때가 32도면은 이때 얘하고 얘 사이가 58도가 되면 되고 그다음에 이 전체가 58도가 되면은 얘하고 얘 사이 각도가 32도가 되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 거고 B번은 그 각도가 0으로 접근하면 얘가 0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처음에 평광된 빛하고 세타가 0이 되면은 같은 방향이죠. 얘랑 얘랑 같아서 이렇게 이 방향이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평광판을 통과해서는 100%다 통과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두 번째 평광판을 만날 때는 직각이 되니까 하나도 통과를 못하죠. 그래서
모두 통과하는 빛은 없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평광에 관해서는 이 만류수의 법칙을 잘 이해하면 돼요. 세기고 하는 문제는 1번 평광부터 시작을 했고요. 자, 두 번째 문제가 6번이네요. 6번도 평광에 관한 건데, 자, 문제를 보면은 그림처럼 비평광된 빛을 두 개의 평광판에 쏘는데, 아까는 평광된 빛이었고 지금 이제 비평광 빛이에요. 그 두 평광판이 평광방향 세타1, 세타2가 Y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반시계로 측정한 각도이다 하는 거고요. 27번 그림이, 예, 요건데 이제 반시계로 측정하는데 이게 각도가 똑같은 건 아니다. 그림의 각도가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이때 세타1은 고정되고 세타2가 변한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림은 두 번째 평광판을 투과한 빛의 세기를 세타2의 함수로 그린 것이다. 예, 축적대로 표시되지 않았고 세타2가 110도일 때 처음 빛의 세기에 몇 퍼센트가 평광장치를 통과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럼 잘 보면은 지금 이 최종적으로 이 평광 그 투과한 빛의 세기가 요 각도에서 지금 0이에요. 그럼 이게 180도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니까 한 눈금이 20도예요. 20도니까 이게 16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2가 160일 때 0이에요. 0이란 얘기는 통과한 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160일 때 세타1하고 세타2의 관계가 직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타1은 이가 160일 때는 직각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려 그러면 몇 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지금 160도를 제대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들 할 게 아니네. 그러면은 160이니까 Y축에서 160도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대략 150,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이 방향이 160인데 그럼 이거의 직각이 되게 이쪽 방향이 세타1이 되는 거죠. 요 각도가. 예. 근데 160에서 90도를 빼야 되니까 70도가 되는 거죠. 세타1이 70도가 되게. 그런 예, 그런 조건이 이제 하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110도일 때의 관계를 찾아라. 그럼 세타1이 고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세타1은 70도로 고정이 된 거네요. 그죠? 세타1은 고정됐고 세타2가 돌아가면서 이제 세기가 달라지는데 세타2가 160일 때 세타1하고 90도가 되니까, 그래서 세타1은 70도이고 그리고 세타2가 160이면 90도가 돼서 0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110도일 때, 근데 요 눈금에서 읽을 수는 없고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일단 비평광이에요. 처음에 비평광이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빛은 그 모든 방향으로 이 진동하는 전기장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빛이 평광판을 통과하면 이 평광판 방향으로 절반만큼 세기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평광이었고 평광되지 않은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1번 첫 번째 평광판을 통과하면 절반만큼 세기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절반만큼 줄어든 것은 70도 방향으로 평광각이 이제 틀어진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I2는 이 세타1하고 세타2 사이의 각도만큼 이제 코사인을 곱한 것만큼 I2가 결정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2분의 1을 포함시킨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구해보니까 70도다. 그러면 이제 세타2를 바꿔가면서 쭉 바꿔가는데, 문제는 지금 이 세타2가 110도일 때에 얼마나 빠져나오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0인 거 알고 110인 거 하니까 사인 40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코사인 40도 제곱만큼 줄어든다. 그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이제 70도일 때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 180도 더 지나가서 250도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건데 예각으로 계산을 하면, 예, 110일 때 70일 때 놓고 계산을 하면은 코사인 40도니까 이게 뭐 나머지 계산기 두들기면 되죠. 그래서 0.293이 나오고 29.3%만큼 빠져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류수의 법칙 역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평광 빛이 평광판을 들어갔을 때 세기가 절반만큼 줄어든다 하는 것. 그러니까 초기에 비평광이 들어가느냐 평광이 들어가느냐 그걸 구분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